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린 두부로 만들어 영양과 맛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정말 맛있는 두부 꽈리 고추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냉동실에 얼린 두부를 실온에서 녹인 뒤 꾹 눌러 물기를 짜줍니다. 두부를 얼리면 단백질이 응축되어 두부의 단백질 함량이 6배나 높아져 몸에 좋은 고단백 식품이 됩니다. 두부가 얼면서 두부에 구멍이 생기고 질감이 스펀지처럼 변하면서 단단해지는데요. 덕분에 쫄깃하고 찰진 식감으로 마치 튀긴 두부 같은 식감을 줍니다. 또한 뽕뽕 뚫린 구멍 속으로 양념이 쏙쏙 배어들어 씹으면 씹을수록 더욱 맛있는 두부 볶음이 됩니다. 물기를 완벽하게 짜준 두부를 한 입에 쏙쏙 먹기 좋게 치킨무 크기로 잘라줍니다. 두부에 소금을 뿌려 밑간을 해준 뒤 나머지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그대로 둡니다.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꽈리 고추는 양끝 부분을 정리한 뒤 반으로 잘라주세요. 요리에 비주얼을 더해줄 홍고추도 양끝 부분을 정리한 뒤 십자로 갈라 잘게 썰어줍니다. 대파는 반으로 가른 뒤 잘게 썰어줍니다. 마늘은 잘게 다져서 준비해 주세요. 이제 양념을 만들어 줍니다. 진간장 2스푼과 감칠맛을 더해줄 굴소스 2스푼을 넣어주고 조청 1스푼과 다진 마늘 1스푼을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1스푼과 설탕 1스푼까지 넣은 뒤 잘 섞어서 양념을 만들어 주세요. 중불에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두부를 볶아줍니다. 사방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얼린 두부이기 때문에 마구마구 뒤집어도 두부가 깨지지 않으며 이렇게 볶아주는 것만으로도 마치 튀긴 두부처럼 식감이 쫄깃해지고 양념이 속까지 잘 배어듭니다. 노릇노릇하게 볶은 두부는 넓은 접시에 펴서 잠시 대기시키고 꽈리고추를 볶아줍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꽈리고추의 표면이 반짝반짝 기름 코팅이 되면서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꽈리고추가 알맞게 볶아졌으면 양념을 부어 함께 볶아줍니다. 양념이 바싹 졸아들지 않도록 꽈리고추에 양념을 묻힌다는 느낌으로 50초 정도 짧게 볶아준 뒤 볶아놓은 두부를 넣고 두부에 양념이 잘 배도록 볶아줍니다. 두부에 골고루 맛있게 양념이 입혀졌으면 썰어둔 대파와 홍고추를 넣어 맛과 비주얼을 더합니다. 각각의 재료가 골고루 어우러지면 청주 3스푼을 넣어 고추의 풋내를 잡아주고 촉촉함과 감칠맛을 더해주세요. 청주가 날아갈 때까지 다시 한번 볶아준 뒤 냄비를 불에서 내려 고소함을 더할 들기름과 통깨를 넣어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냉동실 속 얼린 두부의 화려한 대변신 두부 꽈리 고추 볶음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